사경인 회계사와 함께하는 실전 투자 아카데미. 네.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또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아니 참 저 사경인 회계사만 이렇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사실 동생뻘이잖아. 네네. 남동생이 없는데 정프로 같은 스타일의 동생 그리고 사경인 회계사 같은 둘째 동생이 있으면 난 진짜 소원이 없겠어. 아 만나면 사람이 크리어 하니까 아 예? 뭐? 아 오늘 점심 만나요. 네. 아주 클리어한 우리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 클리어하게 주식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2%처럼 착한 동생도 필요하지. 자 그리고 저희에게 매일같이 또 공부하게 해주신 분이죠. 네. 네 우리 신한금융투자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네. 아니, 상태 좋은데. 좋죠. 표정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기회가 왔으니까 좋죠. 아 기회가 왔군요. 네. 예. 근데 어제 이미 날아. 명절 전에 좀 줄여놨어. 아닙니다. 줄여놓은 거야. 전혀 아니에요. 찬스 is coming. 1월달은 사실은 조금 네. 조금 의외로 어려워요. 수익률 나기가. 그래? 1월이요? 예, 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게 1월. 더 기회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저는 잘 못하니까 매매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쭉쭉. 뭐 쭉쭉 하는 거를 잘 잡아 포지션을 많이 그렇게 구축을 한 사람 너무나 좋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 빨리 안 움직였던 사람들은 네. 시장 좋은 것만큼 좀 덜 좋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진짜 엇박자탄 분들은 이제 스윙 당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뭐 같이 그러면 스윙 패에 당한다. 왜냐면 1월 2일 날인가 왜 일한 거 그때 아들 짝에서 다음에도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샀어. 네. 아니 아닌가 보다 하죠. 고가에 다시 샀어. 네. 그리고 어제 매도 한 사람 꽤 많아요. 어제도 안타깝죠. 응? 야,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제 매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왜냐면 네. 매도한 게 잘 됐을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 뭐 미국 올랐다고 우리 시장이 오른다는 법은 없으니까. 또 미국이 또 살짝 못 오르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내일 연준이 중요하다는 거야. 네, 그렇죠. 어쨌든 근데 하여튼 참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이 뭐야 질병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의 공포심을 가장 자극하기 맞아요. 쉬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옆에 두고 제3자에서 보듯이 네. 내가 느끼는 공포감은 어디에서부터 연원한 공포감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공포에 비해서 네. 이 공포가 좀 심합니다. 실질적인 이거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네.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게 화면으로 보이니까 네네. 뭐 연준에서 뭐 몇 프로 떨어뜨렸다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체감되죠.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 네. 5천만 공통이잖아. 네. 연준 이거는 아는 사람 한 1% 걱정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이니까 그만큼 말이 네. 많아지는 거지. 네. 말들이 많아지고. 이제 공포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계속 왔지만 연준이 자산을 늘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중간중간에 고비로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있을 거고 앞으로도 뭐 또 있을 터인데 그럴 때 판단이 잘 안 쓸 때는 행동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가 많아요. 아, 판단이 잘 안 행동을 일구하라. 네.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은 천천히. 네. 네. 욱해서 해서 좋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 시장은 정말 그 감정대로 해서는 정말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래 점점 감정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중에 성격 좋은 사람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성격 좋은 사람 많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런데 정말 말이 끝이 딱딱 떨어지고 다들 좀 그런 경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제 아침에 한 대여섯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또 내가 감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포지션이 진짜 중요하구나. 포지션. 네. 내가 알거든 그 사람 저 포지션 비운 거. 이 사람 이건 그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나 대부분 그 펀드 매니저건 개인 저 이 슈퍼 개미든 그 사람의 포지션 알잖아. 너무 웃긴다. 그런데 내가 딱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간단치 않은 문제. 근데 비워놓은 거 알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 형님, 이거 뭐, 살게 해줘. 나 알거든, 여기, 풀인 거. 그러니까, 그분들도 냉정을 유지 못 한다는 거야. 절대적으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가
포지셔닝대로 생각합니다. 그래, 자기 입장, 절대적입니다. 자기 입장을 네, 네. 절대적이에요. 네,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 꼭 그 투자할 때 있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식과 결혼한다는 게 왜 결혼을 하겠어요? 자기가 보유한 기업에 애정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잘못된 행동인데 하여튼 그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보유한 대로 생각한다 사람이. 그럼 자기 입장이야 입장. 네. 잘 생각해 보시라고. 미국 시, 어제 제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하나 드렸는데요. 네, 그 잘못됐다. 네, 잘못된 정보 알려드렸는데 그거부터 한번 열고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 중국 그 A50 주식의 선물 예, 선물 주가 지수가 뭐냐면 장 종료 후에 다시 나온 데이터를 0.9%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툭 떨어졌죠. 저기서 이제 18,000대에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떨어졌던 게 제일 바닥이 7%대 떨어졌다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네. 어제 그 오른쪽이 이제 오늘인데요. 네. 오늘 아침 상황은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비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그냥 서폭 올라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몇 시간 동안이에요? 저 5일치예요. 5일 일주일치. 일주일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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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어제는 더 이상 안 빠졌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러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죠. 확진자가 많아지거나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거나 이렇게 돼서 아직 폭이 줄어드는 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데이터가 아직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심할 경우에는 지금 뭐 한 106명 정도 죽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확진자 숫자 또 제가 방금 보고 왔는데 밖에서 까먹었는데 네. 네. 하여튼 확진자 숫자 늘어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계속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에서 1차적으로 한번 소화를 한 겁니다. 이 뉴스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 읽으셔야 되냐면 한번 다이제스트 소화를 다 시킨 거예요. 이 이슈에 대해서 네. 주식시장 반등을 통해서 그러면 다음번에 이것을 소화불량시키게 만들려면 조금 그 폭이 크게 나와야 되죠. 폭이 이전에 증가되는 증가율보다 낮게 나올 경우는 소화된 상태에서 그냥 갈 수 있는데 네. 증가폭이 다시 늘어나면 다시 한번 생각보다 더 심하구나 하고 쇼크를 다시 한번 받겠죠.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가폭이 그동안에 나왔던 것보다 줄어들게 되면 미국이 한번 소화한 것들을 그냥 반영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제 같은 날이요. 네. 요런 전략은 어떤지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네. 어제는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빠질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뭐 1%가 됐든 3%가 됐든 어쨌든 빠질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시작할 때 그럼 팔아요 일단. 네. 뭐 A, B, C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치고 세 개 다 떨어질 것 같아. 뭐 이건 뭐 어떤 종목이든 떠나서 네. A, B, C를 일단 아침에 다 팝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네. 그리고 나서 장 끝나기 전에 몇 퍼센트가 빠졌든 다시 사요. 네. 그러면 떨어진 것만큼은 네. 아니 그게 제가 뭐 번 거 아닙니까? 맨 시초까지 팔았을 때가 장중 고점이라는 법이 있나?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 그때가 저점일 수도 있잖아요. 맨 처음 판 그렇지. 가격이 막판에 살짝 돌리면서 끝났어요. 네. 어제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날은 네. 툭 떨어지다가 한 10시쯤 되면 살짝 올라와요. 살짝 올라와. 네. 툭 떨어지고 시작했을 때 살짝 맞아. 올라와요. 그래서 네. 장이 좋을 것 같으면 거기서 더 올라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밀려서 끝난 거거든요. 네. 밀리다가 네. 밀리다가 어쨌든 2시 마지막에 때, 2시 네. 때가 가장 많이 밀리다가 그렇죠. 막판에 근데 살짝 올렸죠. IT족 조금 네. 살짝 들어오면서 어제 내가 10시 봤거든. 그래서 그런 근데 시초가가 어제 저점이었어요? 아 저점은 아닌데 네. 저점이었던 종목들도 있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 진짜 매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트레이딩 영역이니까 우리의 영역은 투자를 아니에요. 투자를 안 했지 트레이딩을 네. 하지만 했잖아. 우리의 영역 아닌데 저건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아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주식인데 갑자기 어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툭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 예를 들어 중국과 관련된 유통주라든가 뭐 화장품주인데 아 그동안에 며칠 올라서 못 사서 너무 배 아팠는데 툭 떨어졌는데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놈하고 같이 떨어졌는데 난 저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 저 주식 훨씬 더 예뻐 보여. 그러면 옮길 수는 있죠. 그렇지. 예, 그거는 괜찮습니다. 바꿔타기. 네, 바꿔타기. 왜 갑자기 제 너무 예뻤던 애가
갑자기 주변 상황들이 어, 쟤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좀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낚아챌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살짝 정리를 해보면 네. 미국 S&P 대표 지수는 1% 올라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반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우는 0.66% 올랐고 나스닥은 1.4% 러셀 2000은 오히려 0.17% 빠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 선물은 0.1%가 올랐으니까 물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멈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독일도 0.9% 영국도 0.9% 프랑스는 1%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는 엔화에 대해서는 소폭 강세였고 유로에 대해서는 소폭 약세를 했지만 97.97로 어제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살짝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었고 달러화는 어제보다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1176원 21전 유로 위안화는 6.965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주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던 국채들은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10년물이 5.3BP가 올라가면서 1.658. 그래도 1.8에서는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 1.8에서 확실히 1점 쉽게 더 이상은 못 올라갔다가 위험한 일을 맡으니까 쭉 이렇게 금리 빠지면서 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금값이 드디어 빠졌어요. 1566.15달러. 요거는 조금 안심했다라고도 느껴지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네. 읽는 대목은. 왜냐하면 네. 계속 불안함이 고조했을 때 금값이 아주 강하게 올랐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정도 폭으로 빠진 것 오랜만에 봤거든요. 한 네. 1%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안심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WTI는 그동안에 하락에서 반등하면서 53.9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리는 0.8% 떨어진 걸로 봐서는 중국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이번에는 구리값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상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중국이 경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것이고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네. 구리값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일단 맞아 보베스파는 1.7% 올랐습니다. 1.7% 올라 어제 한 3% 빠지면서 해서 절반 정도의 회복을 해주었고 뭐 그렇다면 한국도 오늘 절반 정도 회복을 해주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테크 주식들은 많이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 올랐고 애플이 이제 가이던스를 했는데 평소보다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곧 나오죠. 곧 출시. Special Edition 2 모델 SE2 네. 아이폰 9으로 출시될 걸로 추정되는 게 이제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과거보다 높였다는 것은 판매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미하고요. 인텔 2.4, AMD 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 테슬라 1.5% 등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상당폭을 회복하면서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뭐 없고요. 그 지표 발표된 것은 컨퍼런스 보도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31.6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128이었고 이전도 128.2였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았을 땐 옛날에 막 60 막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상황들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1월 제조업 지수는 20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9였는데요. 제조업 지수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근원 12월 근원 내구재 수준은 마이너스 0.1%로 예상 0.2%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네. 나왔고 그다음에 코어로직의 케이스실러 1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네. 주택 경기 계속 괜찮다. 네. 그런 상황.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고 앞서 오 팀장님 얘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댓글창으로 보니까 실시간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5,517명에 사망자가 131명이라는. 131명이 몇 명 된 거예요? 110명. 제가 4시간 전 자료는 106명 떴었거든요. 네. 조금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네. 네. 만약 이게 다시 는다면 뭐 중국 A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흔들릴 수 있고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가 미국의 반등만큼 못하고 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열려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나는 되겠습니다. 나는 저 이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아까 그랬잖아. 전제를 모르니까 이게 이게 어느 정도 확산될지는 모르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경민 팀장도 그렇고 뭐 우리 저 박 부장도 그렇고 오건영 팀장도 이런 거에 코멘트하는 게 네.
그거 외에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드리잖아요. 패드의 결정, 미국의 경제 지표 문제, 사실 그 내밀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공감하고, 그 대신 이제 병원 이 병에 대해서는 곽 부장의 얘기 중에 어제 한 얘기 중에 나 굉장히 그 아 이건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타국에서 사망자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 예를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캐나다에서 이걸로 사망자가 나오는지. 다른 나라에서. 이건 의미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네. 추가로 중국인 아닌 중국인이 여행 가서 걸린 거면 또 조금 다르잖아요. 네, 외국에서 발견되는데 중국 사람이 발견되는 것보다. 그렇지. 네, 네. 그런 것도 의미 있게 봐야 된다. 네. 글쎄, 그 정도는 뭐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될까요?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